계속해서 우리 지역 훈훈한 미담 소식을 이민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전 서구 월평삼동 복지만두레가 서대전 고등학교를 방문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사랑의 장학금 14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전달된 장학금은 월평삼동 복지만두레 회원들이 직접 쑥개떡을 만들어 판매한 수익금 전액이며 회원들은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마음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유구초등학교 청소년들로 구성된 심풍사랑봉사단이 심풍면의 홀몸 어르신과 사회복지시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봉사활동을 전개했습니다. 52명의 학생들은 안마와 마사지, 미용과 환경청소를 통해 존중과 배려, 사랑과 나눔의 마음을 실천했습니다. 충남 금산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알코올성 치매를 가진 부부가 생활하고 있는 집을 방문해 쾌적한 주거 환경 만들기 집청소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봉사자들은 입구와 마당, 주방과 방에 있는 쓰레기와 고무를 치우며 열악한 주거 환경에 있는 이웃들에게 계속해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겠다고 전했습니다. CNB 뉴스 이민정입니다.